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컨트롤러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네. 이거로 실제로 라이트 기능을 통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륨 조작을 해봤는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저는 이 그 전동 페이더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냥 그 이거 봐 난리 났어. 나도 하여튼 이제 네. 갖고 싶습니다. 네,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저도 뭔가... 갖고 싶고 사실 형이랑 저랑은 이미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에 인터페이스로는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빼고 이걸로만 딱 반 가격이면 바로 샀어. 아 맞아. 그죠? 진짜. 맞아요. 진짜. 20만 원, 25만 원이다. 바로 샀지. 큐베이스에 바로 연동이 된다라는 어떤 저는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바로 뭐 샀죠. 이제 뭐 사가면 형도 반드시 찾아내겠죠. 그렇죠. 또 방법을 하지. 사실 그 미디로 다 정리하면은 다 연동시킬 수는 있거든. 그래서 탁탁탁탁 해갖고 옆에 볼륨하고 재생 녹음 이걸로 다 한다면은 저는 이건 정말 매력적인. 네, 최고죠. 일단은 지금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바깥으로 네. 나와 있는데. 맞아요. 솔로, 뮤트, 언두, 뭐 패밍, 스크롤 뭐 다 되는데 지금. 뭐 재생 녹음 이런 것들이 와. 뭐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 그 어떤 외부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네. 오늘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녹음형 다 그 컨트롤러 괜히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걸로 진행. 자, 이거 앞으로 갈 때도 그냥 쭉 눌러주시면 앞으로 딱 가게 되죠. 네. 자, 헤드폰 좀 확 좀 줄게요.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저희가 아까 템포 68로 잡았었거든요. 네, 템포 68입니다. 클릭 눌러서 켜주실 수 있나요? 네, 클릭도 이걸로 켜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녹음 갑니다. 자, 녹음 갑니다. 아, 얼마나 편해. 정지 눌러줘 형이. 와, 아, 좋아 좋아. 이걸로 해야 뭔가 보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바로 이거야. 그래요. 네, 그래요. 요 정도 하면 되죠. 자, 네. 클릭 한번 꺼볼까요? 아, 꺼졌습니다. 이거 시키는 재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 근데 이게 참 누르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우리 클릭 한번 더 켜야 돼요. 보컬 때. 네. 리드 보컬 때문에. 보컬을 해야죠. 레코딩.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닌데?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우, 아주 굉장히 진한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거 전부 다 정말 순수히 우리 IO 스테이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실제 조작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뭐 괜찮네요. 네. 괜찮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왕 듣는 김에 좀 만지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이거를 피아노를 빼고 기타랑 보컬도 드라이 소스로 해갖고 오디오만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재생 눌러주세요. 나 아,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괜찮네요.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좋다라고 할 뭐 그런 오디오는 아닌데 아니지만. 예.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40만 원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근데 때 사실 얘는 뭐 이걸 받으면서 아 좋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는 거지. 사실 거죠. 오디오는 좀 아쉽다. 오디오는 네. 뭐 프리소노스 이제 뭐 다른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보면 한 뭐 한 30만 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중에서도 잘 나오는 애들은 요정도 사운드 뽑아주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가 워낙에 그 214를 다양한 인터페이스에다 물려갖고 저게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어느정도 좀 익숙하게 아는데 이건 오디오 퀄리티가 대단히 좋은 걸 기대할 왜냐면, 건 아니다. 왜냐면 하이가 샥 살아서 들려야 되는데 그 하이가 확실히 좀 많이 좀 날라갔잖아요. 그 이게 우리가 214랑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급을 붙으면은 하이가 확 올라오고 드는데 네. 지금 그런 느낌이 뭐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 예, 네. 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딱 했을 때 기분 좋은 어떤 공간감이나 그렇습니다. 하이의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오디오적인 것에 대한 감동보다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감동이 좀 더 큰 제품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예 컨트롤러에만 집중한 모델이 하나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이랑 저랑은 아마 이 딱 지금 요 크기에 인터페이스 없고 그냥 컨트롤 USB만 네. 딱 있으면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연동이 되는 제품. 네네. 그렇게 한 반값 정도 되는 제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아이오 스테이션 24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컨트롤이 재밌는 아이오 스테이션 24 시였습니다. 방구정 뮤지션은 양삼입니다. 레코딩 타임스.